두 분은 이전에 연애 경험을 비춰봤을 때 어떤 식으로 연애를 많이 시작하셨어요? 썸을 탈때 스킨십 이 정도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자연스럽게 만나서 네. 연애를 하는 걸 추구하는 것 같긴 한데 네. 키스까지는 안 되고 뽀뽀까지만 딱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볼 뽀뽀? 볼 뽀뽀나 입 뽀뽀나 그냥 접촉만 딱 되는 그 Hi friends, welcome back to my channel. I'm Jin. Today I ask Korean people about how they start their relationships and what something or some means in Korea. Then let's check it out.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허우진이라고요. 현재 다니엘블린이라는 이름으로 힙합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16살입니다. 저도 16살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중학생이신가요? 네. 서울 출신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혹시 어느 지역에서 오셨죠? 부산이요. 네, 부산에서 같이 왔습니다. 저는 일단 22살이고 네. 직업 군인으로 전문화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은 22살이고 이번 연도에 수능을 보고 음악 관련된 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연애를 시작할까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데 두 분 혹시 연애하고 계신가요? 아, 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계세요? 저는 한 달 전에 헤어져가지고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연애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아는 사람 소개로 만났습니다. 만난 지 얼마나 되셨죠? 거의 1년 다 돼가요. 먼저 두 분이 연인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두 분은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희 그냥 처음에 친구가 클럽으로 불러가지고 네. 그 클럽에 같이 있던 무리 중에 한 명인데 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 하더라고요.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는 연인을 만나는 방법이 약간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첫째는 자연스러운 만남 친구에서 시작해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두 번째는 미팅이나 소개팅 주선자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모임이 있고 세 번째는 어플이나 뭐 헌팅 아니면 헌팅 포차 이런 것처럼 본인이 직접 약간 사냥을 하러 나서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이전에 연애 경험을 비춰봤을 때 어떤 식으로 연애를 많이 시작하셨어요? 학교나 뭐 동아리나 이런 데서 자연스럽게 만남? 천천히 알아가기도 좋고 그 사람을 여자로 생각 안 할 때부터 볼 수 있으니까 저도 자연스러운 만남 좋아하는데 약간 알바를 하다가 만나는 거를 전 좋아합니다. 왜냐면 일을 하면서 이제 뭐 힘들 때도 같이 있어보고 또 힘든 거 이겨내고 또 같이 술 한잔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만나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저는 친구 사이였다가 시작한 연애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개팅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이 주변 또래들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연애하는 거를 선호하는 것 같으세요? 보통 자연스럽게 만나서 네. 연애를 하는 걸 추구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좀 그런 걸 못하다 보면은 소개 같은 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도 자연스럽게 만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주로 소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거든요. 알바로 해가지고 이제 좀 어린 애들이 오히려 약간 소개로 요새는 많이 만나는 추세더라고요. 고등학교 2, 3학년, 1, 2학년 친구들이 요새는 다른 학교 학생을 소개를 시켜준다든가 해서 많이 만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자만추를 제일 많이 선호하고요. 저는 주변에 이제 클럽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또 클럽 가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걸 많이 추구하는 것 같아요. 클럽에 가면 아는 친구 있고 그 친구의 친구들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아름아름 해가지고 네, 알게 되는 네. 저도 그런 편이고 아마 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 소개 이런 거는 잘 안 받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각자 자연스럽게 만나는 걸 좀 추구하는 것 같은데 직업 군인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직업 군인이신 분들은 주로 어떤 식으로 이성을 만나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는 사람의 지인을 소개받거나 길거리 나가서 헌팅하는 걸로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만나고 뭐 이런 것도 좀 있나요? 종종 있긴 합니다. 근데 살짝 이해 안 가는 게 어떻게 사진을 보고 만날 수 있는 건지 실제로 만나보지도 않고 먼저 인터넷으로 사귀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람을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본다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데이팅 어플, 틴더 이런 거에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우리나라가 외국이랑 조금 다르게 틴더 사용하는 분들이 불순한 의도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조금 아직은 작다고 생각을 해서 외국 분들이 만약에 만날 거면은 조금 틴더 이런 데서 만나는 건 추천을 안 하긴 합니다 사실. 네.
이제 다음 질문으로 썸에 대한 건데요. 혹시 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썸은 서로 좋아하는데 네. 약간 고백할 용기가 안 나가지고 네. 오랫동안 말 못하고 그런 지내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애매한 사이? 약간 연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진짜 애매한 사이? 그럼 썸을 타는 과정에서 다른 이성과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절대로 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둘이 약간 공식적인 연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성을 만나는 거는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건 사실 좀 성의의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얼만큼 생각하고 있고 네. 또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건 좀 마이너스 요소가 아닐까, 플러스 요소는 안 될 것 같아요. 사귀는 사이 아니에요. 근데 다른 이상을 만나고 그런 건 좀 배려심이 없는 행동이고.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사귀는 상황은 아니니까. 만약에 질투가 난다고 하면은 내가 질투가 나고 내일 더 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런 관계에서 그냥 고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다른 이상 만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분도 연애하시기 전에 썸을 타셨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시나요? 어느 정도나 됐죠? 4일 되나요? 네, 4일 정도 됐던 것 같네요. 4일이요? 이 썸을 탈 때 적당한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되는 것 같으세요? 저는 짧게 한 1, 2주 정도? 저는 2, 3주 정도? 저는 한 일주일 정도. 너무 네, 썸이 길어지면은 이게 뭣도 아닌 네, 느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일주일 안으로 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끝내야지 않을까 싶은데. 한 4개월, 5개월? 4, 5개월이요?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2, 3주. 2, 3주? 네. 그럼 그 2, 3주 동안 이 사람과 사귈지 안 사귈지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백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게 썸이라 생각합니다. 2, 3주 만에 그 사람을 다 알기에는 좀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예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만났을 때는 2, 3주가 좀 짧을 수도 있죠. 네. 기간을 정해두진 않았고 그냥 확신이 생길 때까지인 것 같아요.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은 계속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방금 여자친구처럼 4일 안에 이렇게 확신이 생긴다면 또 그렇게라도 만남이 될 수 있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딱히 기간은 정해두기 힘든 것 같아요. 썸을 탈 때 스킨십 이 정도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손을 잡는 거라든지 키스하는 거? 아니면 잠자리까지? 어느 정도까지가 허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손 잡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손까지 하겠습니다. 손까지. 키스를 하면 연인인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키스까지는 안 되고 뽀뽀까지만 딱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볼 뽀뽀? 볼 뽀뽀나 입 뽀뽀나 그냥 접촉만 딱 되는 그... 뽀뽀와 키스의 차이가 뭔가요? 그거는 이제 다른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저는 손 잡고 포옹까지 이게 썸이라고 딱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은 썸이 아니라 연인. 연인이다. 네. 그 이상을 하고 싶으면 고백을 해서 연인이 되어라.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좋은 사람이 먼저 들이대면 뭐 그 네. 수위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외국인 마인드인가? 저도 뭐 마음의 문제로 생각이 듭니다. 좀 가볍게 만날 거라면 사실 그냥 쉽게 해도 될 것 같고요. 길게 볼 사람이라면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외국인 분들이 만약에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어떤 방법을 가장 추천하고 싶으세요? 제일 좋은 게 클럽이지 않을까 싶어. 기생충 클럽.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은 네. 자연스럽게 이제 관계가 형성된다. 아무래도 술 먹고 이러다 보면 이제 다 뭐 기분 좋아가지고 너도 나도 친구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니까 훨씬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요? 한번 최대한 한국인 친구가 있는 친구로 한번 소개팅을 받아보거나 안 되면 이렇게 한강공원이나 아니면 술집 길거리 가가지고 헌팅 해보는 것도 잘 될 것 같아요. 이거 만날 때 약간 경제적으로 솔직히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일단 대한민국은 살짝 남자가 내야 된다 이런 문화가 강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반대로 생각해서 남자가 좀 더 많이 내더라도 이제 더치페이를 한다든지 여자가 좀 보태주거나 하면 남자들은 감동할 것 같은데요. 큰 감동이죠. 네. 네. 일단 천천히 다가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도 좋지만 좀 천천히 다가감으로써 그 관계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고정관념을 좀 깼으면 하는 게, 그러니까 외국인 여성분이라고 해서 저는 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외국에서 사람을 좋아할 때, 사람이랑 사귈 때 하는 행동처럼 남성분들한테 그대로 한다면은 충분히 연애나 썸이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 솔직한 답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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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악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 이제 유튜브 채널도 있으신데 간단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커플 브이로그로 유튜브를 그냥 취미 삼아 하고 있는 허춘남 빈공주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영상 열심히 올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